은우야, 엄마 오늘 집 나갔어. 안 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시각은 4시 50분이에요. 기다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나가려고 계속 자기를 기다렸는데 자고 나니까 카메라 찾고 막 이것저것 찾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. 아무튼 그래 지금 제 핸드폰을 두고 나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 이 부캐폰을 가지고 나갈 건데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놔야 될 것 같아서.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기저리를 두고 건우도 함께 두고 혼자서 집을 나갈 겁니다. 지금 바로 집을 나가서 오늘 하루 동안은 기저리에게 건우를 맡기고 제 핸드폰도 이제 촬영용으로 이렇게 두고 가니까 저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.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과연 기철이가 건우를 잘 돌볼 수 있을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언니가 전해주래요. 어? 언니가 전해주래요. 이게 뭐야? 사랑하는 남편 기철이에게 이거 내가 이거 하나만 줄게. 딱 하루만 혼자 걸어 가봐. 딱 하루만. 그날이 바로 오늘이야. 물론 이제 오가 팬들도 건우 많이 받고 다른 남편들에 비해 누구나 집안에 많은 사랑을 하는 거인데. 야 이거 아침부터 읽는데 나 무슨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씨. 이게 뭐야 이것도 서프라이즈네. 그거 3주 전부터 계획한 건데. 언니야 됐어? 건우 지금 일어났어? 7시 9분쯤? 이 진짜 집에 없다고 지금? 없어요. 울었나 봐. 어제 4시까지 나랑 얘기했던. 아이고 건우야. 일로 와. 아빠 근데 그거 핸드폰은 지연이 핸드폰 아니야? 핸드폰도 두고 왔어? 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아 그럼 4시쯤에 네가 지연이가 일상 갔다는 게 내가 잠들자 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들면 너 깨우고 간 거네. 아 저 안 깨우고 저한테 카톡 보내놓고 엄마 엄마? 엄마 오늘 집 나갔어. 언니야 엄마 오늘 집 나갔어. 안 돼. 왜 그렇게 얼굴을 때려? 엄마. 그렇지. 너 마시고 있어.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왜 그렇게 동물들 머리만 떼어서 노니? 어?
건우 책 좀 보여드릴까요? 안녕 고릴라가 반갑게 인사해요. 아니 인간적으로 건우 밥은 해놓고 가야지. 어? 인간적으로 야 인간적으로 건우 밥 뭐 줘야 돼? 나 건우 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. 야 건우 뭘 먹여야 돼? 건우야 너 뭐 먹냐? 미치겠네? 어? 야 얘 뭘 줘야 돼? 건우야 그거 마실래? 그거 맥주인데? 어? 잠깐만 여기 건우 반찬 같은 게 하나 있네? 건우가 이걸 꺼냈구나. 건우가 먹고 싶어서. 건우 잠깐 대기. 으쩌. 야 나는 애초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어제 계획적으로 잠을 일찍 잤어. 그지 건우야? 아빠는 다음날을 생각할 줄 알아서 일찍 자잖아. 그지? 아 근데 그 아침밥이 너무 좀 초라해 보이는데? 건우야 이게 뭔지 알아? 맘마? 맘마? 뜨겁나? 아, 네, 더 주세요. 그렇지. 아. 언니 좀만 놀고 있어. 야, 인간적으로 설거지는 해놓고 가야지. 거미 뭐 입에 들어갔어. 어? 언니야, 좀 봐. 아, 해봐. 아닌가? 아닌가? 아이, 개그쟁이. 야, 이 쪼만한 애가 물어도 근데 자국이 남을 만큼 다 컸어, 우리 건우. 얼룩덜룩 젖소의 길까? 아니 아니 내 귀는 짧고 납작해. 젖소 귀는 아니래. 만져봐 토끼. 졸려. 같이 우유 사러 갔다 오자. 건우야, 건우가 아빠가 알기로는 건우가 청소를 되게 좋아하잖아. 자, 가서 청소해. 그렇지. 가자.
아니야. 맛없지? 확실히 거는 거다. 안녕하세요. 아. 맛있어? 내 핸드폰. 저 코코멜로 만든 사람 상 줘야 돼. 이건 그러니까. 어우 더워. 엄청 덥지. 여기가 키즈 카페입니다, 여러분. 들어는 보셨습니까? 그러네요. 내가 사실 지연이가 이거는 내가 진짜 솔직히 인정을 할게. 지연이가 이유식 안 만들고 예전에 맨날 사먹였단 말이야. 내가 그거 가지고 언제 한 번 한 적이 있어. 왜 네가 좀 만들어서 먹여야 좀 건우한테도 좋지 않겠냐 했는데
야, 이게 이렇게 편리할 줄이야. 와, 이거는 진짜 내가 인정한다. 맘마, 맘마 먹자. 아? 이거 아니야? 지금 자고 일어나서 밥 마셨지? 물. 물 한 모금만 마셔줘요. 아? 한 입만. 한 입만. 더 주세요. 그렇지. 갑자기 떨어지나 했네. 아니 근데 이거는 방송이든 아니든 내가 오면 멱살부터 잡을 거야. 근데 단 장모님이 계시면은 내가 봤는데 왔다 왔다. 건우야 누가 왔어? 어. 안녕하세요. 건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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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하모니 왔어? 아이 뭐야? 건우 이리 와봐. 건우 엄마 나와봐. 여보. 어. 여보. 나도 뽀뽀. 내 선물이야. 나도 뽀뽀. 장모님? 장모님 선물이야. 무슨 자유 남편. 오늘 건우 맡기려고 엄마 데리고 왔어 엄마. 난 여기 있고. 진심이야? 어. 아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. 아 진짜? 어 어땠어 언니? 어? 아 그럼 우리 이따 건우 보내고 얘기하자고. 시작했어? 감히 장모님을 데리고 와? 어? 장모님을 데리고 와? 와 진짜 내가 오면은 바로 멱살 한번 잡으려고 그랬는데 장모님을 데리고 오셨어. 난 진짜 야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어. 나는 황금 같은 주말에 희연이도 있겠다. 조금 어, 놀고 조금 늦잠 자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7시 되자마자 희연이가 형부 뭐 건우가 아빠 일어나래요 이래. 지연이 어디 갔어? 이런 지연이 찾고 있는데 갑자기 없대. 뭔 소리야? 이랬는데 나갔대 집을. 아우 진짜. 아 맞다 맞다. 그리고 사실 편지를 아 편지가 아니라 이렇게 봉투를 주더라고. 명절 끝나고 뭐 선물이에요 이래가지고 나는 아 얘가 꽁쳐놨던 용돈을 나한테 좀 주는구나. 속으로 그 생각했어 진짜. 아 그 생각을 하고 열었는데 어, 근데 편지가 있는 거야. 그것까진 괜찮았어. 이게 뭐지 하고 읽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제목이 쓰여있잖아. 그래서 아 얘가 뭐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구나. 뭐 무슨 날이지? 이랬는데 갑자기 걸어보는 날이야. 그래서 뭐 오늘 하루 해보니까 어때? 좀 소감. 소감 한마디. 하면서 사실 생각 많이 했지. 우선 누가가 원래 힘든 건 알고 있었어. 또 이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엄청 지루해. 야 지루 아니야? 지루할 틈이 없지 않냐? 아 그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안 가지 않아? 진짜 시간이 안 가. 시간이 안 가. 맞아. 아니 나 회사에서 업무를 보잖아. 업무는 겁나 바빠. 아 이것저것 하다 보면 벌써 점심시간이 아씨 점심 대충 먹고 와서 또 막 겁나 일하다 보면은 퇴근 시간이란 말이야. 근데 얘는 와씨 하고 막 빨래하고 뭐하고 다 했어. 시계를 보니까 10시 반 해보니까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어 분명히 힘든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막 2주 동안 빨래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? 어? 지연아? 2주 동안 빨래를 못할 정도로 막 여보 나 둘째도 있잖아. 아니야 이게 아니야. 제가 생각했던 결말은 와 여보 여보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거였는데 갑자기 앞으로 더 갈군다고
아 진짜 힘들어요. 남편분들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짜 한 번쯤은 해보는 거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았을까. 사실 지금 장모님이 와서 건우를 데려가셨어요. 오늘 수고했다고 저보고. 근데 아직 목욕도 남았고 또 그치. 재우는 것까지가 이제 진짜 마무리인데 재우는 거랑 목욕시키는 것도 진짜 한 스트레스 하거든요. 그거는 제가 퇴근하고 나서 몇 번 해봐서 그걸 또 아니까. 맞아. 하면은 녹초가 돼서 그것도 이해는 가. 이거 다 하고 나면은 밤에 여보가 방송 못 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. 아 이해를 하는구나 내 마음을. 힘들지. 아 아무튼 여보 오늘 너무 고생해서 내가 선물 하나 샀어. 아니 뭐, 여보 신발이. 신발이 이래가지고 버려버리고 이거 버려버리고. 이야 괜찮아? 마음에 들어? 어 아무튼 오늘 우리 여보 너무 수고했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.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네. 안녕 안녕.